4시 연락이거든요. 5분만 더 잡아 그냥. 안 돼. 어, 5분만 잘까? 3시간 뒤. 오늘 공항도 일찍 가가지고 오늘은 무조건 구경을 하겠다 마음 먹었거든요. 근데 망했어요. 45분, 5분만 잘게요. 대박이죠? 저 짐 다 쌌어요. 일단 씻어야겠어. 나 오늘 7시 나가는 거 목표? 무조건? 빠졌나? 양치 해야겠다. 솔직히 일어났는데 지금 10분도 안 됐잖아요. 근데 다들 어떻게 씻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자들 똑같겠지? 뭔가 양치하고 세수 따로 하고 그 다음에 샤워하고 머리만 이러거든요? 저는 일단 치약을 센 거 좋아해서. 네. 고양이 세수 끝. 그렇지. 46분. 주말에 현실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46분. 벌써 6시 8분이에요 지금. 아침은 너무 힘들어요. 얼른 자고 싶어. 근데 9시 50분이고 탑승을 시작했어요. 지금 역대급이었어요. 오늘 4시에 일어났는데 이럴 거면 왜 4시에 일어났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아니 나는 왜 4시에 일어나도 똑같고 6시에 일어나도 똑같고 맨날 똑같아요? 좀 일찍 일어났다 해가지고 여유 있게 준비하는 것 같고. 아휴 모르겠어요 저는. 아 얼굴 지워질 것 같아. 에이 물도 제대로 못 먹고. 오늘의 패션 그리고 무조건 비행기는 편한 크록스. 오늘은 대한항공 타고 가고. 보이죠? 9시 55분. 지금 10시거든요? 이렇게 딱 맞춰와도 아직 줄 길어요. 저랑 같은 분들이 한 분이 아니세요. 이거는 일반적인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살다 보면. 어, 근데 오늘 머릿결 좋은데? 급심머리 이렇게 하면은 여기 티 엄청 났었는데. 내 머리 같죠? 어, 나 오늘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줄이 없어졌어요. 가야겠어. 저 혼자인데 아직. 저는 저랑 잘 어울리지 않아요. 맞아. 로밍 신촌이야. 오케이. 와인드.
오늘은 뭔가 좀 더 빨리 도착한 것 같아요. 예상 시간 12시 반에 도착하겠다 했는데 12시에 도착했네? 대만에 지금 세원지에 왔는데 이번 대만은 좀 특별한 날이 있어가지고 더 기대돼요. 코리아 파티도 있고 또 내일 시구도 해가지고 그리고 저 개인 공연도 두 번이나 있어요. 사실 떨려요 아직도. 내일 어떡하지? 내일 땅볼 던질 것 같아요. 아 이거 아니야! 와 너무 멋없었다 방금. 이제 나갑니다. 뭐야? 어떻게 오신 거야? 바이바이. 쇼. 유린 잘 지냈어? 네, 언니 잘 지냈어? 언니 잘 지냈지. 유린이 형은 사실 일주일 만에 봐가지고 유린이가 한국 왔을 때 만나가지고 같이 밥 먹고 한강 가고. 아야 다 먹었어. 그치 유린? 맞아요 재밌어요. 뭐야? 재밌었던 거 맞아? 엄청 힘드네? 제가 막 연습하는 거 보고 리아오진프 선수랑 코치님이 오셔가지고 도와주셨거든요? 너무 감동했어. 이렇게 도와주시는 선수님이 어딨어. 배웠어요. 이렇게 하고 잡고 공을 천천히 해서 팍! 내일 잘할 수 있겠죠? 잘해야 돼요. 이달 할 수 있지. 시구 완전 잘해가지고 칭찬받을 거예요. 지금 바람 많이 불어가지고 앞머리 없이 촬영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안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결과물이 괜찮네. 근데 좀 저는 자연스러운 거 좋아하거든요. 뭔가 이런 거. 이제 또 하도 오니까 지금 집 같아요. 그 냄새도 있다? 나는 좀 냄새로 기억하는 게 있어서 그냥 집에 온 것 같아. 마음이 편해. 이거 공항에서 팬분들 맞아 선물 받았어. 이거 봐 한국어로 편지 써주셨어. 어떡해 나 이따가 이거 씻고 하나씩 볼래. 나는 이런 거 자기 전에 보면 나 울어. 나 F야. F 구라 야! 너 T야? 밥 먹으러 가자 유리. 가보자고! 가보자고! 스키립! 너 우리 집 잤으니까 너도 나 우리 집 초대해야지. 너 집 초대할게. 나 오늘 가? 응? 진심으로? 안 돼 안 돼 안 돼. 내 방 너무 더러워. 안 돼. 오늘 안 돼. 너 입벌 뭐야? 네 삼겹살 먹으러 왔지요. 언니가 말아줄게. 자 소맥 말아줄게. 우리 팀 뭐 먹어봤어? 네. 아 언니랑 먹었지 그때도. 왜 수고했어. 수고했어. 좋다.
대만의 명절 명절이래요. 단오절? 네. 그럼 뭐라 그래? 짠오찌에. 짠오찌에 나 해서 그 명절에 먹는 음식을 주셨는데 안에 밥이 있어. 이게 그럼 연잎밥 같은 건가? 맞아. 근데 한국에도 비슷한 거 있어. 진짜요? 어. 그럼 한국 이름 뭐예요? 그냥 밥. 그냥. 아닌데? 한국 이름 뭐 있어? 이거 어떻게 먹는데? 그냥 뭐? 완전 건강한 밥 느낌이구나. 한국에 비슷한 거 있는데 이거는 한국은 달아. 얘는 짜요. 맛있는데? 진짜? 연습! 네! 나 입장했어요! 아, 됐어? 안녕하세요. 我是乐天女孩李豆慧. 我们의 지진팬 나샬 샹딩바. 됐어요? 어, 나 잘하는 거 보여주고 싶었는데. 괜찮아.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다음에 기회가 없는 거 아니야? 다음에도 나 기회 주세요. 아, 시원해. 다야, 그니까 아빠 연습 미리미리 하라고. 배고파! 아빠가 나한테 야구 교실 가서 배우라는 거야, 시구를. 어? 잘 던졌대. 옆으로 많이 빠지지도 않고. 오, 언니? 아빠가 언니는 보고 싶은데 못 본다고 해서 아빠는 잘 던졌대요. 왜 아빠가 잘 던졌다면 잘 던진 거야? 우리 아빠 누구보다 냉철하거든. 안녕. 아유. 언니, 언니 또 화이팅! 화이팅! 언니, 나 도와줘. 어. 아! 미안해. 아, 어떡해. 아니, 내가 살을 좀 더 빼고 왔어야 했는데 미안해. 언니. 카자님보다 더 예뻐. 아, 나 그런 말 하지 마. 나 그런 말 하면 나 무슨 말 해야 되지? 진짜 카자님 보고 옷 샀어. 진짜? 어. 안녕하세요. 언니 긴장돼요? 진짜로 나도 맨날 하면 아쉬움밖에 안 남아. 아,
모기를 멋있게 못했어. 되게 멋있어. 이렇게 써야 되는데 지금 한 거는 아 너무 예쁜 척했어. 이번에 온 대만은 날씨가 더워가지고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라쿠텐에서 한국 반장님의 목소리를 들으면 행복했는데 저는 한국인이니까 더 뜻깊었던 것 같아요. 들어왔는데 너무 더워요. 이거야. 어 지금 땀 대박. 와 오늘 그래도 걱정했었거든요. 꽤 잘 해냈어요. 완전 완벽주의자여가지고 마음에 들진 않지만 해냈습니다. 제세라핌 특별 공연할 때 포니테일 했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다른 머리 하고 싶었거든요? 모든 머리를 종합했을 때 포니테일이 제일 예쁜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손오공 같긴 해요. 그쵸? 어때요? 까따 손오공 뿌꿍뿌꿍 뿌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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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꿍. 마지막 연습하고 나갈 거예요. 나 너무 떨려. 나 오늘이 가장 떨려요. 가지고 이렇게 경기장 앞에 푸드트럭처럼 부스가 준비되어 있는데 여기 딱 제가 있습니다. 한국인이다 코. 근데 여기 뻥튀기가 보니까 여기 더글로리의 사진이 있어요. 대만에서 더글로리가 한국에서도 인기 많은데 여기서 진짜 인기 많은데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봤을 땐 김밥이랑 떡볶이, 호떡까지 하시는 것 같고 니하 이거 뭐야? 유리? 코카콜라 만들어. 오마이포 코카콜라. 그럼 옷도 갈아입어야 되나? 잠깐만요. 잠깐 뺄게. 간다 간다. 언니 오늘 센터에 부담스러워요? 맞아. 한국 공통 응원가요. 저는 한국 전부的人都会跳的. 제가 가르쳤어요. 그렇지? 맞아요. 반장한테 배웠어요. 근데 똑같아요? 다르죠? 아니야. 이거 매일이라고? 이렇게? 춤 연습하셨어요? 와 이거 뭐야? 처음 봤네?
이렇게 하고 여기서 조금 기다려. 조금 야 사와이팅이샤. 사와이팅이샤. 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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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힘들어 가지고. 이랬거든요? 근데 여기서 모르는 친구들 알려주려니까 자꾸 솔로 보내도 해야 되고. 제거 공연을 못 봐가지고 다 아쉽다고 했어요. 근데 사실 만족하지 못해서 중간에 밧잘 놓쳐가지고 다음에 더 잘할 거예요. 이제 옷 갈아입고 또 응원할 준비. 오늘 코리아파티 두 번째 날인데 진짜 역대급으로 지금 한국에서 오신 철이더 분들도 아마 놀라실 거예요. 이렇게 더웠나? 네. 대만이? 아니 근데 왜 한국 사람들이 다 이 노래 알아요? 아 질풍가도? 어 질풍가. 질풍가도는 시어리더라면은 다 외워야 돼. 10개 구간 있거든? 그 10개 구간에서 다 나와 질풍가도. 진짜요? 저 이거 그래서 질풍가도 처음 배울 때 빨리 습득하는 편인데 그래도 한 3일? 힘들게 외웠어. 지금 7회 말인데 4대4거든요? 근데 오늘 이기면 오랜만에 또 불꽃놀이 하는데 나 불꽃놀이 보고 싶어!
喜欢的 유리 마마 망고. 드디어 끝났어요. 오늘 하루는 너무너무 바빴어요. 정말. 저도 힘들다 생각 안 하거든요. 오늘은 진짜 힘들었다.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저 살짝 몸이 힘들수록 텐션이 오르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지금 텐션 미쳤어요. 경기 한번 더 뛸 수 있어요. 아 귀여워. 이 친구는 율린이 동생 유정이에요. 안녕하세요. 유정이도 한국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가지고 한국말 진짜 잘해. 어떤데? 어떤데? 이제 영혼 있는 거 맞지? 표 좀 봐. 진짜 잘해.